천부경, 천부경. 이 글은 고려 말 능운 민안부 1328년에서 1401년 민안부 선생의 각골문 천부경. 으로써 목은 이색 선생, 법세동 선생의 천부경 주해입니다. 이 천부경을 최치원 선생께서 한문으로다가 번역을 해서 한문 천부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문 천부경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풀이가 달리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문을 풀이를 해서 원문에 들어있는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두문, 천부경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 문자입니다. 이 천부경 글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으로다가 무엇인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 이렇게 이제 그 최치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일시무시일 이렇게 풀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일시무시일 이렇게 이 녹두문 그림 글을 그림 문자를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일시무시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녹두문 글을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는 비로소 시자를 이렇게 똑같이 비로소 시자로다가 풀이를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비읍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중앙에 그 중앙에 휴전선의 중앙이 있죠. 한반도에 그 휴전선 이지러진 곳, 이렇게 심하게 이지러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한반도 중앙에 휴전선 이지러진 곳.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지러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 비읍자처럼 생긴 이곳은 이 비읍자 모양은 우주의 무한성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 심보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건 사람이 이 역사를 미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우주의 무한성 심보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 역사를 사람이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지도인데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휴전선이 지금 남겨 있죠. 그 휴전선 요 지역, 임진강 지역, 파주 지역이죠. 요 지역에 바로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요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요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한 건데, 확대를 해보면은 이 휴전선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요 색깔 칠한 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요런 모형이 나왔는데,
예, 색깔 칠한 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고, 색깔 안 칠한 것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됩니다. 평수도 그 면적도 비슷합니다. 약 300km평방미터씩 합해가지고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으니까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천부경은 바로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문자로다가 이렇게 예언으로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문자가 바로 도참 비결이죠. 그림 예언 비결이란 뜻입니다. 도참 비결. 그림으로 예언을 해서 그 비결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숨겨놓은 비결이죠. 일시무. 이거 없을 무자로다가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됐는데 이것은 활입니다. 활. 이렇게 사람이 크게 가는 이 역사에 큰 대자죠. 이것은 사람이 크게 가는 이 역사에 궁을 궁으로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 궁을 이 격암 남사고예언서에 궁궁을을 양궁 쌍을 지우마 전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격암 남사고예언서를 보면 격암 남사고예언서에 보면은 양궁 쌍을 지우마 전해 이렇게 나옵니다. 격암류로 아주 첫머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 뜻은 양궁 이 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활, 두 개의 새 을자. 이것을 알아야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소말밭을 안다는 뜻입니다. 소가 무슨 뜻인지, 말이 무슨 뜻인지, 밭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소는 하늘의 성품, 하늘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는 아주 순하죠.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성품이 순합니다. 그 말의 성품은 땅의 사람 성품을 뜻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말처럼 성품이 거칠은 날뛰는 성품이죠. 폭력적이죠. 그리고 저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죠. 이목, 구비, 신체. 그래서 오감에 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이 밭존자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감의 입. 격암유로개는 이렇게 궁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궁을 알아야지만이 천부경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궁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궁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궁을의 뜻에 대해서, 격암유록에서는 아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궁을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이 바로 궁을인데, 화살, 바로 궁은 활이죠. 화살. 화살이 두 개가 겹쳐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양궁 쌍을이니까 화살이 두 개, 활이 두 개가 겹쳐지고 새 글자가 두 개가 겹쳐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지면 바로 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다회새별 모양이 되죠. 여기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활. 활이죠. 삼각형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 아래로 향한 화살표. 두 개가 겹쳐지면 다윗의 별이 되죠. 바로, 양궁은 바로 이 다윗의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을은, 이 만자, 불교의 만자가
예, 세을자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그래서 예, 바로 예, 쌍얼은 이 불교의 반 스와스티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스와스티커의 뜻은 팔랑개배가 돌아가는 그 모형이죠. 그래서 예, 순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우주에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 단위에서 물질 변환이 일어나는데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면은 원자 단위의 물질로다가 예, 분해가 됐다가 다시 또그 원자 단위의 물질이 또 이제 예, 식물들의 영양소가 되고 해서 다시 또 식물, 과일이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 단위 물질로 쪼개졌다가 다시 또 각각의 식물 동물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물질로다가 음식물로 변했다가 또 원자 단위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순환을 뜻하는 것이죠. 만자는 바로. 이 도형은 바로, 이게 우주인의 메시지. UFO를 타고 오시는 우주인이 계신데, 그 우주인들이 전해주는 그 도형입니다. 그 도형을 프랑스의 라엘이 우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무한의 심볼입니다. 무한을 뜻하는 상징, 무한의 상징을 뜻하는 심볼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DNA 합성을 통해 기술적 창조에 의한 것이며, 이는 우리 인류를 창조한 고도로 진보된 다른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로 다른 행성에서 오신 사람들에 의해 과학기술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1973년 12월 13일 프랑스의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라엘은 엘로힘과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과학시대에 들어선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구술받았습니다. 그들은 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과 그들이 인간들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대사관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이 지어지면 그들은 모든 종교의 예언자들과 함께 지구에 올 것이며 그곳에서 지구의 주요 정부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제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설되었으며, 이 운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엘이 가지고 온이 무한의 심볼 도형, 이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천부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엘이 만난 바로 우주인들은 우리의 사람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죠. 성경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들이 사람을 만들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들도 바로 사람 모습과 모형, 이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감남사고 예언서에는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의 그 심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그 문구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람무미궁을 넘칠 범 넘칠람 넘침이 없으면 넘치고 넘침이 없으면 아니다 궁을이 이 궁을의 뜻이 넘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넘침이 없으면 잘못 풀이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무한의 심불은 바로 넘침이 있는 것이죠. 무한을 뜻한다고 하니까 이 삼각형 화살표가 우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질,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게 넘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아니 화하고 향한다 면을 궁궁은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과 같이 화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삼각형에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과 맞닿게 있으면 바로 이 다엣의 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구는 바로 이 다엣의 별처럼 이렇게 놓여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은 다엣의 별처럼 이렇게 놓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면을 좁혀서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구자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쓰죠. 근데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궁궁은 바로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궁 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친다. 물굽이 칠자만 물굽이 친다는 만자입니다. 그것이 물굽이 칠만 물굽이 치는 궁이다 했습니다. 서로 화하면은 어떻게 되죠? 쌍궁은 서로 화한다. 서로 화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물굽이 친 모양이 된다.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물굽이 치면은 들쑥날쑥하지. 파도가 치면은 들쑥날쑥하고 물이 이렇게 물굽이 쳐 흐르면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이치. 궁은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은 이렇게 집을 지지게 이렇게 우리가 집을 그릴지게 이렇게 그리죠. 위에 지붕을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담을 그려서 이렇게 집 모양을 그립니다. 바로 집 모양이다. 이렇게 화살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치. 이건 이치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과를, 대학에서 과학과를, 쓸지게 이렇게 이과라고 쓰죠. 바로 이건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치는. 이 과학적 이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 이치죠. 이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없이 순환한다. 원자 단위의 물질 변환으로 순환한다. 이게 다 과학적 이치죠. 과학적 설명이죠. 이 문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다음 구절은 자궁 우궁 궁궁이다. 자로궁 우루궁 자로다가도 이렇게 궁 화살표가 되죠. 또 우루다가도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궁이다. 바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목자를 썼는데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지게 재림하실지게 바로 이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는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서배 동서로 등대고
궁지간 추로 십승인각. 이렇게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에는 이렇게 등대고 이렇게 아시아 자로다가 이렇게 궁궁을 풀이를 했는데, 풀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잘못 푸는 것이니까, 이렇게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렇게 푸른, 이 삼각형으로 푸른 이 궁을 따라야 합니다. 38선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이 십승지입니다.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십승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아홉수까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홉수까지를 다 마치고 이제 하늘의 이제 십승의 수를 펼칠 때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바로 하늘의 수, 십승의 수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재림주의 하늘 성씨는 십가입니다. 십가. 육성, 땅에는 없는 성씨, 하늘에만 있는 성씨, 십가성입니다. 격암남사고위원소 송가전에 대궁부지 쌍산화궁 지나오는데, 등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다. 이렇게 등대고 푸른 풀이는 잘못된 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산으로 화음의 궁이다. 이게 쌍산으로다가 이산 모양이죠. 삼각형에 이렇게 두 산으로다가 이렇게 풀이가 된 것이 바른 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문의 돌필자를 보면은 이렇게 궁이 두 개가 있는데 안에 백자가 신백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습니다. 한일자가 있습니다. 바로 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첫째 백보자는 바로 아리랑 동산.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좌입니다.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바로 이 화살표, 닭의 사람의 말씀의 그릇, 바로 이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암유력에서 나오는 이 궁궁을을 알아야지만이 천부경을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감유록 송가전에 보면은 천부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서용법 천부경 무궁주화 출연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 글 사용법 천부경 없는 다음으로 지어되어 출연한다. 붉은 글은 바로 불경을 뜻하는 것이죠. 이 천부경에는 불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없는 다음으로 지어되어 출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없는 다음은 무한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제가 격암유력에서 풀이한 대로 없는 다음 무한을 뜻하는 도형이죠. 무한을 뜻하는 것이죠.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알미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들도 바로 이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기 때문에 지구의 과학자들도 멀지 아주 미래에 생명체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천정명 생명수 전부경 진경이야. 하늘 우물 이름으로 낳는 목숨의 물은 하늘을 증거하는 증표의 글이 참 글이다. 바로 이렇게 이제 천부경을 풀어주는데 이 글이 바로 하늘 우물 생명수로 낳는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풀어주는 이 글이 바로 생명수이니 이 풀이를 잘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무시일 이 각골문 천부경을 보면은 여기 이것은 무한의 심벌 아까 그 화살표 있죠? 이거 화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건 화살표고 요건 새입니다. 새 날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약간 이건 이렇게 날개가 새처럼 생기고 이건 화살처럼 생겼죠. 그래서 궁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크게 가는데 이렇게 궁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비로소 실제로다가 요때 풀이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한반도 중앙 이지러진 휴전선에서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건 어린 이 만자를 뜻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자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걸 보면은 만자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요쪽에 비읍자는 비읍 모양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형.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요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은 무한의 심벌 도형, 다윗의 별을 나타내는 뜻이고, 요쪽에는 바로 만자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다르죠? 지금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으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으뜸으로 하는 한반도 중앙 이지러진 곳에서 무한의 심벌 도형을 가지고 하는 역사, 이렇게 크게 가는 사람의 궁을 바로 한반도 중앙의 휴전선 이지러진 곳에서 이렇게 무한의 만자를 가지고 하는 역사, 이것이 으뜸의 역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 중간에 이렇게 이지러진 곳, 아리랑동산 부지죠. 이지러진 곳,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것을 치유의 복권지로 다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북쪽 정부로부터 남쪽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아리랑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쪼개석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게 쪼개석사입니다. 쪼갠다는 뜻인데 이것은 휴전선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이렇게 이지러져 있죠. 이렇게 휴전선을 쪼개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휴전선이 지금 휴전선이 있고 북방왕에선 남방왕에선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죠. 바로 이것도 휴전선을 뜻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것도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그리고 이렇게 이지러져 있죠. 이곳에서 하는 말씀의 갈래가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낸다. 말씀의 갈래는 우주는 무한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의 진리죠. 근본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것이죠. 하나는 아래로 향하고 하나는 위로 향하고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바로 이 도형과 같은 뜻이죠. 또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없을 물자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만자를 가지고 을입니다. 이렇게 궁을 을자 세을자 만자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궁을입니다. 궁을. 이 달진자를 보면 여기도 화살이 이렇게 있고 화살이 있고 판문점에서 점을 찍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역사를 하는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미는 것이죠. 요 밑에 것을 보면은 요것은 소정자. 솥을 그린 것입니다. 소정자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소정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소정자를 그린 것입니다. 솥은 바로 떡을 찔찌개, 떡을 찔찌개 이 솥에다가 떡시루를 걸어서 떡을 찌죠. 그래서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떡 찢는 역사입니다. 떡 찢는. 인류의 축복의 떡, 경사의 떡을 찢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솥을 그려놨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봐도 부지에 바로 이렇게 솥이 있습니다. 세발 달린 솥. 이렇게 뉘어져 있죠. 예. 세발 달린 솥. 이렇게 보면은 세발 달린 솥이 있습니다. 이 솥에다가 이제 떡시루를 걸어서 떡을 찢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자입니다. 근본 문자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근본 문자를 봐도, 여기에 비읍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무한의 심볼 도형 요 부분을,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비읍자처럼 모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읍자,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향한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 이렇게 있죠. 그 무한의 심볼 도형과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천자, 이 하늘 천자는 이건 하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구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예언된 분이, 한 분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지게 혼자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온다고 돼 있고 불교에서는 쌍밀뿔이 온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증산 그 상제님 계통에서는 서신 사명을 일컫고 또 수부 사명을 나타냅니다. 두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쌍둥이가 똑같은 사람이 같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죠. 증산 상제님이 이제 봉고지를 쓰고 이렇게 두 분이 수부님하고 같이 걸어가니까 마치 똑같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라엘, 서신 라엘은 서신은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프랑스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수부사명 도수는 바로 한반도에서 낳은 이 자아신선,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자아신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두 분은 바로 하늘의 복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 쌍둥이가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바로 아리랑 동산이죠. 하나의 땅에
예,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건 DNA 염기소일이죠. 꼬불꼬불한 것은 이것은 뱀처럼 생긴 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줄기 DNA에서 나왔다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포케오아도는 바로 하늘의 창조주, 여기에서 컴퍼스가 있죠. 기업자, 설계자, DNA 설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별무리가 이렇게 있죠.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라헬이 가지고 온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별무리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육각 도형이 나오죠. 육각 모형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별은 바로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분은 라헬을 뜻하는 것이고, 이쪽 분은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나타내는 이렇게 증거 자료들입니다. 일적 쉽거 무궤 화삼 이렇게 됐는데, 이걸 싸울 적자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싸울 적자를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화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두 줄로 다 이렇게 했는데 겹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을 겹쳐 놓으면 바로 이 도형이 되죠. 다의세 별, 이별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것이 바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 바로 이 모형이 되죠. 이것은 같은 뜻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근본 보자에 위에 있는 이 화살표와 같다는 뜻이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싸울 적자는 바로 이 근본 본자의 이 위에 있는 이 화살표, 이것이 이것과 바로 이 도형과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형이다 이런 뜻이죠. 요다 무한의 심볼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울 적자가 바로 그런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 이렇게 십자가 있죠. 가운데, 만자가 있죠. 이렇게 만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클꽃자를 보면은, 이 세금자를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다에세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클꽃자, 이 심볼이 크다는 뜻이죠. 무한히 큰, 무한의 성을 뜻하죠. 이렇게 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적시거 이게 궁으로 가는 무한의 심벌 괴 괴짜 괴짜 무괴 괴짜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도형이 되죠. 바로 이 괴짜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무한의 심벌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 무한의 심벌 도형이 되죠. 그렇습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만자죠. 만자죠. 이렇게 붙이면 만자가 됩니다. 겹쳐진 부분 있죠. 이렇게 무한의 심볼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삼각형이다 이 뜻이에요. 두 사람의 삼각형, 두 사람의 삼각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은 그 삼각형은 이거 하늘천자인데 이것은 이 공간적 하늘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늘 전자의 위에 부분을 이렇게 방을 나타냈죠. 방. 방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공간을 나타내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공간적 하늘과 같은 뜻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자로다가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것은, 부동호입니다. 부동호.
이코르, 같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삼각형 도형이 바로 그럴 뜻이죠. 이 삼각형 도형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위로 향한 것은 하늘이 무한히 크다 하니까 하늘과 같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반대로 있는 이 삼각형은 땅을 뜻하는 것이요. 물질은 무한히 작다 하니까 땅을 뜻하는 것이죠. 또이 자아신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은 칼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사람이 여러 인종이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여러 인종으로 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다르게 창조를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이렇게 창조를 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면 더 즐겁죠. 색다르니까. 단순하게 흑백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단순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서로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칼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인종으로 다 창조를 해놓은 것이죠. 흑백보다 칼라가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칼라로다가 인종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삼각형. 하늘과 같은 뜻의 삼각형,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도형과 이 도형 두 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는 이큰 대자입니다. 사람이 크게 가는 것입니다. 크게 가는 삼각형을 여기서 이것이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삼각형이라는 뜻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게 가는 삼각형을 이렇게 꺾어서 각을 주어서 삼각형을 의미하는 뜻으로다 이렇게 각을 주어 놓은 것입니다.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6이 나오면, 육각별이 나오면, 이렇게 합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밑에 부분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비읍자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면, 무한의 심볼 도형이 이렇게 밑에 부분을 자르면은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바로 합한다. 두 삼각형을 이렇게 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의 심볼이 되죠. 이 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합치면은 바로 육각 심볼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만자입니다. 만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온 것은 만자. 심볼 도형이 들어가는 모형이죠. 이렇게 만자. 이것도 육각 심볼,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그 고림입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7, 8, 9 했습니다. 이건 한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니까 이것은 뜻이 없고, 한자로다가 7자를 바꾸면 되고, 8자, 38선, 9자 바꾸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꼬리를 붙이면은 만자가 됩니다.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7자가 되고,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고, 그리고 8자는 38로 해석이 되게 되고, 9자는 꼬리를 붙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죠. 바로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 불교는 이제 미륵불도가 된다, 미륵불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감 남사고위원회에 바로 불교에 대한, 불경에 대한 그 문구가 있죠. 단서용법 천부경, 이렇게 나와 있죠. 단서용법, 붉은 글 사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붉은 글은 불경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불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불교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불교, 지금 스님들이 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운삼사성환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삼사성환 57 이렇게 돼 있는데, 운자를 보면은 운행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비행기를 운행하고 로켓을 운행하는 그런 운행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 공기 역학을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로켓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이 삐죽하죠. 이렇게 앞에 부분을 삐죽하게 만드는 것은 공기 역학을 적용을 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삐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기 역학을 모르는 그러니까 자동차나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갈수 없다면은 이렇게 공기 역학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녹두문 천부경은 바로 이 원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언서입니다. 가운데 이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이것은 동력 전달축 대우죠. 대우. 이것은 바퀴입니다. 추진체. 로켓과 로켓을 이렇게 그림을 비교해서 얼마나 닮았는 걸 보십시오. 이건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운삼사성환 57 했습니다. 3은 38선, 38선에서, 38휴전선에서 숨쉼의 역사를 한다. 역사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룰성 자. 이루는데, 이건 운행한다. 이것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각지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각진 것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각지게 돌아가는 57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숨 쉰다는 뜻이, 넉사자를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보면은 이건, 코에서 콧바람이 나온다는 그런 모형으로다가 숨 쉰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깃발. 어떤 목적을 이루면 깃발을 꽂죠. 등산가가 등산을 정상에 올랐을 적에 정상에 오르면 이렇게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이렇게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숨쉼을 이루면 이건 입구자고 이것은 입구자 위에 삐죽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죠, 코. 코로 숨으시죠. 입으로 숨으시고. 그래서 숨쉼을 이룬다. 깃발을 꽂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쳐주는 이 호흡 명상과 발성 명상이 있습니다. 그 호흡 명상과 발성 명상을 배워야지만이 이제 그 호흡 명상과 발성 명상을 하면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발성 명상, 호흡 명상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각지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57이 각지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야 될까요? 이렇게 5자가 각지게 돌아가려면은 여기다 꼬리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만자가 되고, 또 7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만자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하신 미륵불도,
그리고 또 현재 석가모니 불도가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 스님들이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일묘연 만왕만내십니다. 예. 으뜸으로 하는 이거 휴전선입니다. 한반도 중간에 이뤄진 곳, 그 삼수가 있죠. 임진강이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임진강. 이것도 임진강이죠. 예. 그 임진강입니다. 강줄기죠. 이것이 이렇게 강줄기. 물이 임진강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임진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그쪽에 거기에 임진강이 있죠. 그래서 그 임진강 그 지역에서 하는 역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이게 화살표. 이게 사슴 머리 뿔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녹두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자죠. 이거 무한의 심볼 도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화살표가 있고, 바로 여기 이렇게 뿔 나온 것은 바로 울퉁불퉁하게 나온 바로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만자, 이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도용,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인 공자가 있고, 장인은 바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러죠. 저 장인 공자는 DNA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 설계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DNA가 있는데, 디엔에이가 있는데 DNA가 한 토막을 자르면은 장인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한 토막을 자르면은 장인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DNA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이제 무한의 본별로 돌아갔다가 이제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가지고 육각이죠. 육각별이죠. 이것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만자가 있죠. 이렇게. 여기 만자가 있죠.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만자를 가지고 온다. 목자로 온다. 목자입니다. 판문점에 목자로 온다. 판문점에 목자로 오다가 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변화에 이제 이 쓰는 변화 이것은 쓰는 변화 용변부동본 했습니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데. 쓰는 변화. 우리 실용자를 보면 사다리 타기죠.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방향이 다르죠. 하지만은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절대 한 곳으로 나오는 근본에다가 나오는 역사입니다. Y주. 어느 쪽으로도 변하지 않는 근본의 그럴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우뚝선, 어느 쪽으로도 변하지 않는 우뚝선, Y축으로다가도 X축으로도 기울어들지 않는 우뚝선 근본의 진리, 근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의 진리. 이것이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아리랑 동산
아리랑 동산이 예, 무한의 심볼. 이게 비읍자입니다. 비읍자고 이곳은 만자입니다. 만.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가지고 이곳이 임진강 강입니다. 임진강에서 역사를 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크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큰 역사를 하는데 바로 이곳은 예, 10승의 역사입니다. 10승의 역사. 만의 역사. 이 근본본자, 네, 본심본태양 그랬습니다. 이 근본의 목자, 예, 근본의 목자. 이 근본의 목자는 바로 예, 십가, 예, 십자, 십승, 십자가의 목사, 목자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심자로인데, 마음심자로인데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생각,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뉴런 세포죠. 뉴런 세포에서 예,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의 예, 목자, 판문점의 목자. 그래서 38선의 그 판문점에서 역사하는 목자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예, 여기 38이죠. 이렇게 판문점, 38선 판문점에 예, 사람은 상투머리 사람으로 상투머리를 하고 예, 머리에 상투머리를 했습니다. 상투머리를 하고 오는 그 판문점에 예, 역사의 사람의 이름은 예, 진, J-I-N, 진, 용, 용, 선,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진, 용, 선. 영어로다가 J-I-N은 진이 되죠. 한글 용자입니다. 용자. 그리고 한문으로다가 신선 선자를 이렇게 사람인, 매산자 옆에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이고, 이곳이 산이고, 이게 예, 사람인자를 하면 신선선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은 진용선이란 뜻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이것은 예, 이제 판문점의 판, 이 역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예, 한반도 중간 아리랑 동산 역사를 알아보고 사람이 이렇게 예, 이 역사를 보죠. 아리랑 동산을 보죠. 보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예, 이렇게 깃발 꽂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의 깃발, 사랑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은 이제 예, 하늘로 사람입니다. 하늘로 땅의 사람이 하나 된다. 바로 예, 하느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꽤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과 하느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됐을 때는 얘기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무종일 있습니다. 하나의 씨알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데 이렇게 늙어 죽죠. 지금은 다 늙어 죽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장하고 예,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람이 예, 복제를 통해서 한번 복제하고
두번 목재하고 복제를 통해서 피읍자 영혼의 무한히 계속 복제를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제를 통해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영생한다 이 뜻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제를 해서 다시 나오면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복제를 하면 나와 똑같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나입니다. 그래서 같다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음이 끊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으뜸의 역사이다. 으뜸의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학기술로 이제 사람이 이제 늙어 죽는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근본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 진리를 알아보시고 이 역사,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고 불사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 영생의 낙원 세상에 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바르게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열리를 기조하고 이 추수의 역사, 알곡 추수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